제가 학부 4학년 때 EDRC에서 주관하는 공정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를 통해 프로세스 시스템스 엔지니어링과 카본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, 이를 보다 심도 깊게 공부하고자 텍사스 A&M 에너지 인스티튜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전 미국의 대학원 시스템은 아무래도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좀 더 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 또한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좀 더 저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, 무엇보다도 여기 에너지 인스티튜트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. 이러한 분들과의 그 대화와 커뮤니케이션, 이런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우선 지난 1년간 배운 공정 최적화의 카본 유틸라이제이션, 이런 내용들이 제가 연구소나 기업체,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분야로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나가고 싶고요. 또한 지난 연구실에 소속되면서 그룹 미팅 발표, 뭐 발표 자료 준비, 이런 그룹 프로젝트,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들이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우선 저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하고 싶고요. 매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,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아쉽습니다.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다소 심리적 압박 내지는 준비 과정이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. 이에 대한 보완점을 좀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 간다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.